한때는 국내 사과 수출의 95%를 차지했던 대만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지난해 국내 사과 수출량은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만 시장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지만 정작 대만 측이 요구하는 검역 조건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안동 사과 48톤이 대만 수출에 앞서 검역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과일류의 치명적인 해충인 복숭아 심식나방의 침투 여부를 검역관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대만은 수입 사과에서 나방이 한 마리라도 발견되면 수입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몇년 전부터는 농약의 종류와 잔류량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못 들어간 농약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5월 달에 그 허용이 안된 농약을 치게 된다면은 나중에 잔류성 검사를 할 때도 그게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불합격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만이 검역 조건을 사실상 무역 장벽으로 활용하면서 한때 7,000톤을 넘던 대만 사과 수출 물량은 지난해 1,000톤까지 떨어지며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대만의 유력 언론들이 한국 사과의 잔류 농약 위험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해 수요가 뚝 끊기는 등 대만 사과 수출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가장 혹독한 한 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대만 정부에서 지침을 내린 그런 잔류 농약 검사에 좀더 철저히 대비를 올해는 했습니다. 대만의 그 언론사를 초청을 해서 사과 산지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견학을 시키고 있고요. 한때는 국내 사과 수출의 95%까지 차지했던 대만. 잃어버린 옛 시장을 되찾기 위한 사과 농가들의 노력이 마침내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